아마 내년에 아마 대선을 치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좀 여쭤보려고. 그런데 이재명 씨랑 윤석열 씨랑 이낙연 씨랑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대권 주자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뉴스에 막 나오고 지금 기사로도 막 뜨고 있는데, 이세분 중에 누가 될 것인지. 2번. 누구야? 2번. 2번 누구? 아까 1번, 2번 불렀잖아. 아, 윤석열 씨? 이유가 뭐예요? 순간 광채가 났어요. 그분 성함을 불렀을 때, 들었을 때 광채가 났어. 빛이 났어.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올해 한 11월 달, 12월 달에 좀 구설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설만 잘 막아서 간다면 이분이 유력하게 보입니다. 윤석열 씨가 무조건 된다? 네. 뭐,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는 아예 안 돼요? 그 1번은 다음에. 예. 네. 이분이 되시고 나서 다음부터 대통령 하실 때 아마 그때는 이재명 씨가 되실 겁니다. 아, 이낙연 씨는 아예 안 되고? 저한테는 안 붙입니다. 아, 그 다음에는? 네. 아, 이재명 씨가? 예. 네. 이거 그대로 나가는데. 빼버려서요. 네, 괜찮아요? 틀리면 뭐죠?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 잘못했으면 나고 뭐 어쩔 수 없지 뭐안 그래? 할아버지 얘 쪽팔리게 했어. 빨리 연금 더 줘. 그러면서 울고 산책해서 기도다녀야지 뭐. 알겠습니다. 대통령 누가 될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영적 기운으로 봤을 때는요. 네.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님이 저는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같기도 하고요. 네. 꼭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대통령의 사주는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 무속의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그는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 그런 기운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 후보 훌륭한 신분들도 계시지만 윤석열 후보님은 정말 대통령이 되어야 할 상입니다. 그만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근데 꼭 돼야 돼요. 그분이 꼭 돼야 하지만, 네. 대한민국이 경제도 일어나고, 제가 볼 때는 입으로만 선진국이지 어떻게 보면 후진국보다 못해요.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보면 후진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꼭 당선이 되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일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재명 씨는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재명 씨 후보는, 네. 안 됐으면 합니다. 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은 있죠. 네. 한 나라에 이렇게 수장으로서 나라의 국정을 책임을 지고 가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거. 예를 들면 사업가의 기질이 좋다는 말이에요. 행정가의 기질. 이재명 후보는 밥그릇이 요만해요. 요만한데 대통령이나 밥그릇은 이만하단 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주가 그분은 욕심도 강하고 야망도 강하지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욕도 졸라 듣겠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두 분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누가? 아, 저는 네. 성향이 딱 윤석열 후보님 성향입니다. 아,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일반 사람이니까. 네, 두 분 다. 안 돼요. 그, 되면. 뭐 잡으러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잡으러 안 갔는데 전화기 하나 없었는데. 아, 진짜. 하도. 아, 나 이거 내 전화기 하나 없었잖아요. 그 전화번호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쵸, 대선. 그러면 이제 유력한 후보라고 해서 한 네 분 정도를 좀 거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재명 씨, 윤석열 씨, 홍준표 씨랑 또 이낙연 씨. 네. 이렇게 네 분인데, 네 분 중에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짜서 얘기할게요. 저는 윤석열 씨가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일단 이거는 점을 떠나서 실세가. 아, 점을 떠나서? 점을 떠나서 그냥 평균화 시켰을 때. 아, 점을 봤을 때. 나는 솔직히 그분이 돼야 된다 생각.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서 사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라의 정치고 나라의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분이 흔들림 없이 치고 정확하고 그렇게 가셔야지 냉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냉정함. 네. 그분은 그런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차기 그분들 중에서 굳이 후보를 찾으자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윤석열 씨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점으로 봤을 때도? 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복잡한데. 정으로 봤을 때 우리는 무당이기 때문에 뭐 연예 무당들은 그냥 뭐 점만 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나라의 평온함 때문에 귀신의 조화를 보는 게 우리 무당의 의무라고 난 생각을 하고 무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영군 대표님 누구 찍으려고? 아, 저요? 저는 제가 생각해서 녹음해 두고 처음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님이 조금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봤을, 네,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님이 될 거라는 말에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이제 무속인들이 네. 올린 분들이 예전에 많이 올려놨 이재명 후보님께서 많이 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저는 윤석열 그 후보님을 보면 올해 운이 양 어깨에 봉황을 품는 해라서 그분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 안타깝게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지시면은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아마 감옥에 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징역에 간다. 그렇지. 지금 그분이 감옥에 그 들어가야 되는 운이 있는데도 지금 대통령 후보자라는 거에 때문에 많이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이 후보님은 올해 운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야 사실은. 네. 정말이요. 올해 이민연의 운기가 나쁘지 않아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말을 끝까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있어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서로의 의도치 않게 자꾸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잖아. 이렇게 싸움 붙이고 저렇게 싸움 붙이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야 될 거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될 수는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임박해 있잖아요. 네. 지금 판도가. 지금 여기에서 판도가 확 뒤집어질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이대로만 큰 이슈 없이 그냥 한다면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전 거의 근접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